가득 찾아갈 감자탕 맛집은 어디일까요? 분석 결과 다섯 곳의 맛집 중 이색적인 연관으로를 나타내며 특히 맛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소개할 감자탕 맛집은 바로 2위에 오른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이곳. 감자탕 하나로 한남동 일대를 평정한 이곳은 와. 30년 긴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진정한 맛집이라고 커다란 등뼈와 동글동글한 감자, 너무나도 익숙한 비주얼에 뭐 특별할 게 없을 듯하지만 방침은 금물,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최상의 맛. 정말 맛있어요. 이집만큼 좀 진짜 깊은 맛이 내 깊은 맛을 내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고기가 텁텁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가히 비교 불가한 독보적인 존재감.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그 비결을 찾아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연관어 분석 첫 번째, 신뢰. 이름뿐인 맛집이 즐비한 요즘 유명한 곳일수록 더욱 의심을 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곳만큼은 예외입니다. 재료부터 남다르기 때문이죠. 매일 들여오는 돼지 등뼈와 목뼈는 당일 도축된 신선한 것만을 취급. 딱 봐도 살이 많아요. 그리고 깐깐한 주인장의 검증을 거쳐야만 주방의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냥 못 들어가네요. 95%예요. 그리고 양념 5%고 저희는 그냥 성의껏 양심적으로 하는 것뿐이고 얘가 좋아야지만 진짜 고기가 최고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고기 너무 좋아. 네. 합격. 평균 잡아서 한 300kg 거의 한 50마리분 정도. 감자 또한 아무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난 곳 하나 없는 최상급 강원도 감자래요. 강원도 감자가 가장 맛이 있고요. 단단해가지고 식감도 좋아요. 맛 좋은 감자는 탕에 들어가기 전 몸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어라? 아니 이 기계는 뭐죠? 처음 보는데? 돌아간다. 예전에는 손수 깠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양이 많다 보니까 기계를 하나 들어오게 됐어요. 60kg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오, 신기해요. 껍질을 벗어던지고 매끈매끈 뽀얀 피부를 드러낸 감자. 우와. 김치를 담글 때에도 재료가 중요시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국산만 사용. 식재료가 좋지 않으면 음식이 그 어떤 맛도 나지 않아요. 제가 오래 장사할 수 있는 이유는 식재료가 좋기 때문에 항상 신선하고 깔끔한 맛. 와. 최상의 재료만이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다는 주인장의 소신. 이어서 두 번째 연관어 분석 시작합니다. 최고의 감자탕, 그 탄생이 좋은 재료로 시작됐다면 완성은 주인장에게 달려있죠. 비법까지 더해져야 비로소 누구에게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일품 감자탕이 되는 거죠. 그 뛰어난 맛은 손님들이 가장 잘 압니다. 이게 맛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냥 배불러도 한없이 그냥 끊임없이 들어가요. 최고의 수준급 A2 플러스.